이곳은 먼 미래 우주세기 0079년 지온과 지구연방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映像来ました! 불리하다! 了解, 안비루왕! 進軍を 継続します! 그들에게 전차는 기본! 지오는 이 전쟁을 위해 모빌 슈트 자쿠를 개발했죠. 그 중에서도 에이스 부대인 레드 울프가 전장에 출격합니다. 최신 기술이 집약된 모빌 슈트가 투입되자 순식간에 전세가 기울었고 지온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목시켄 내에 대기해놨어. 응답! 스타인 대대와 크루즈나보카기지를 탈출했다. 그곳こんなに近くで見たことあるかい? 이에, 初めてです. ずっと多くの命を救ってきたのも確かだよ. 레드울프의 지휘관 이리아 솔라리는 계속해서 부대에 남아 다음 전투를 준비했죠. 대장, 나이스 클리어でしたよ, 아리아. 사커 선수になっても いつでも 食っていけますね. 夜明けまでに 完了しておき. 了解です. 兵装 補充は 間もなく 完了予定です. 작탄크 および 필요한 소비품은 全て 揃っています. 주의の 어셔る通り, あなた方には 助けられました. 나의 도착을 待ち, この地域における地球連邦軍の反撃を、そして我々スペースノイドはその非人道的な扱いに栄光とプライドをジオン公国は球の支配を脱するのだ。つまずい野戦配給者には、いつまで経っても慣れそうにね。地球のウイルスで死にかけてるのかと思ったら、俺のは単なるアレルギーだってさ。なんで俺たちこんな岩の塊を取り合ってんだ。これが私たちの受けた命令だからよ。戦ってるか思い出せるさ。 지구를 지키는 지구연방과 지구를 침략하려는 지온, 모빌 슈트를 가진 지옥의 낙승으로 보이지만 그날 밤 지구연방의 모빌 슈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담이었죠. 적당히 하시! 이마스! 예사! 모든 자쿠들이 출동하지만 지식의 아이템을 유세! 자리! 목표지대의 역세를 頼む! 가와이 문자네가! 랩보면서 요약고! 현대적인 무기를 쓰는 자쿠들과 다르게 빔 라이플과 빔 사베를 쓰는 지구연방의 모빌 슈트. 지온의 자쿠들을 두부 썰듯 썰어버렸고 내구성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이리아. 레드울프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리션뿐. 少しでも動いたら撃つからな! 閉じ込められているの! 何度も言わせるな!
UMRC 이씨 です! 閉じ込められているなら 手伝います! 지나가던 의사 카스카가 도움을 주었고 助かりました、隊員 私じゃなくて ドクターに 感謝ね 지오는 계속해서 건담을 공격하는데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몸을 피하는 일이야. 도행이 올 때 여기를 떠나려. 트럭이다. 기가 포병대 헤일리와 합류해 건담을 무찌를 방법을 모색합니다. 조이, 지휘관은 어디? 트럭의 안에서 의식이 불명입니다. 下手に動いたら的になるだけでは私があのザクタンクで援護に回るあいつはほとんど使い物になりませんよパイロットでしょ何とかしなさい燃料トラックを爆発させる 남아있던 자쿠 탱크를 이용 연료 차량을 폭파시킬 작정 けど 제어 시스템은 どうなってる? 기어박스가 やられていて バックでなら走れます ブラボー 私がおとりになるわ こちらアルファ 配置についた こちらも配置につきました 隊長急いで! 계획대로 한방 먹여주었는데 역시나 멀쩡합니다 결국 지호는 물러나야 했죠 調子よ! 少尉! 武士たちも感心してるわ! 하지만 지구연방은 어딜 가나 있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네 封鎖를 붙이내て 通り抜けるよ 택시! 대포에 走行車両! 戦車を 出せ! 대포! 11시に 1台! 左旋回! 건담은 계속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지온의 구프들. 대타쇼! 도망치는 데에 성공한 일행이었지만 구프 역시도 건담 하나에 모두 도륙납니다. 계속 이동한 이리아 일행은 어느 재활용 센터에 도착 로네 소령이 지휘하는 부대였죠. 나는 롤프 로네 소사다. 타이, 부쇼해와가마왕가 후가 탈피시켜주래. 가능한 인원을 하루가니 넘어 引き受けている. 어디가別の 避難場所를 探してくれたまえ.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LP 자이도스라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本当に嬉しいわ、アルフィ。どうしてるんだ?あの子は大丈夫よ。残りの連中は?ちょっとケールは戦死したわ。くそ。このモビルスーツだった。ガンダム。さて、お前さんたちに食い物と。お魚。 怪我人以外は引き取れないと通告されたの。ふざけた話だ。話なら俺がつける。行くぞ。 덕분에 안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どうだったの? まあ多少は怒鳴ってたかな。 ありがとう、アルフィ。 少佐だって生き延びたいだけさ。 我々が何をしているのかわからなくなってきました。 地球を分取りに来たんだ。 追い出すためなら連邦は何だってやるさ。 やることをどれだけ見てきたと思う? 連中はそこら中で好き放題やってきた。 そうだろう、イリア? 俺たちは独立のために戦ってるって話だよ。 ええ。 잠시나마 쉴 수 있었지만 건담은 계속해서 지온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今, 메디아슈基地を攻撃中よ。 爆発とあいつの音が聞こえたわ。 메디아슈は 20km以上も先だぜ。 俺たちに何が? 何かをしなくちゃ。私たちは無防備なのよ。
아이디어가 아르노. 이리아는 부품을 재활용해 급한대로 자쿠를 만들자고 제안했죠. 세비해요 6진이 集合させる. 冗談でしょ? ここはただのクズ鉄墓場ですよ. 今もどこかの戦場で 連邦の新型モビルスーツが味方を襲うガンダムに遭遇するとき策があればよかったと思うはずよ絶対にね。することができるってボーナスすぎだ。どうだ? 해체만 하던 인력들이 조립을 위해 모였고 모든 부품들을 동원해 커스텀 자크를 만들기 시작. 두 대의 자쿠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네는 명령 체계를 무시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나시니 세비해たちに 지시를 出しているようだな. 계토 준수와 군의 기본다. 갑자기 움직 헤기나도 이런. 제가 실제로 ガンダムを 見ました. 行く手にあるもの 全てを 破壊します. 私に 相談すべきだったな. ザイドスタイではなく. ご理解されていないのです. もしガンダムが襲ってきた. どうなければいいんだ. 조용히 숨어있고 싶었던 로네는 자쿠를 해체하려고 했는데 이 새끼들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 어쨌든 체면은 세워야 했던 로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구연방이 습격합니다. 이리아는 완성한 자쿠2를 가동했죠. 그리고 또 나타난 건담과 그의 동료 짐. 2대2 전투가 시작됩니다. 나름 선방하며 잘 버티고 있는 이리아. 부대의 사람들도 앞세 공격을 퍼부어 짐은 거의 몰아붙였습니다. 노칠세라 리션이 짐을 쫓았죠. 이리아를 제압하고 부대에 바주카를 쏘려던 건담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 퇴각했습니다. 싸움은 계속되었는데요. 짐의 파일럿이 탈출하자 사격 중지를 명령하는 이리아. 건담은 파일럿과 도주합니다. 최소한의 인간성을 지키는 이리아였죠. ですがガンダムごとやれていました。人間性だけは捨てきれないわ。私たちの任務は基地を守ること。復讐することじゃない。敵の増援が来る前に戻りましょう。 재활용 센터의 피해가 심각했지만 어쨌든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私は失敗した。調査。諦めるのはまだ早いだろう。トラに戻れるかどうかもわからない。戻るんだよ。故郷に。赤い奴らは返してやんなきゃダメだろう。俺たちの運命はあんたが握ってんだ。忘れるなよ。大丈夫です。 第一中隊の生き残りは私だけになっちまった。勝利。 로네는 이 틈을 타 이리아를 탓하는데 소라리타이,
私の命令に背いてザクを復元したことで君はこの施設に敵を引きつけてしまった。できるようになるまで隊と注意は交留させてもらう。連邦がいつ戻ってくるかわからないのに交流だと。私が撃たせる前に部下を下がらせたまえ。注意、同じことを二度言わせないで。一体何をやってるんだ。소식을들은지온에켈런의소장이도착하면서상황은종료됩니다いい仕事をしたな。그からザクを組み立てたってわけだ。よくやった。タイと二人きりで話せる場所はあるか。私の事務所をご案内いたします。ついてこい。로네와다르게이리아의활약을높게사는켈런에あの少佐には無理だな。そんな才能がないことぐらいわかるさ。君とジオンの勝利に、そこで君に仕事をやろう。가능성을본켈런에는지구연방의모빌슈트를훔쳐오라는임무를부여합니다。현재의기술력으로는지구연방의건담을이기지못하니그들의기술을훔칠생각이었죠。君が倒したモビルスーツはジムと呼ばれている。一気盗んできてくれ。本気なんですか。俺はなくすのが好きじゃない。だが勝利を失うことは絶対に許せない。ジムの製造はフル稼働だ。それにガンダム、皆の命で勝ち取った全てを捨てるのか。もちろん弱点を見つけて撃破します。その通りだ。この辺りの基地で適当なのを見つけられるはずだ。イリアは곧장정찰하던지구연방을습격。차량과옷을뺏었고곧장지구연방의기지로향했는데마키콘데와르이와네엠포노모빌스우츠를시라베라레른다내가틀다세일행을지구연방소속이라오해한지온의구프가공격을해옵니다。미드나이터즈로프터의부대요미카도다って知らせないと。겨우따돌리고도보로이동하는이리아일행。パトロールに注意して。イエスマン。モビルスーツをパクることになるなんてね。任務は難しいですか。動かすのは簡単さ。みんなペースを落とさないで。모빌슈트의위치를파악하고은밀하게잠입합니다。私はアーフンと駐機してあるジムを狙う。アルフィーとヒートンはトレーラーの機体を。モビルスーツをパクリに行くわよ。良い狩りを。そっちもな。그리고지구연방의전사들。アンシュタインだろ。手加減するか。F の7にクイーン。あ？딱봐도천재로보이는소년이이리아일행을발견합니다。こんな時間まで仕事か。ご苦労なこった。そちらこそ巡回ご苦労様。何が起こるってんだか。まったくだな。일행은생각보다쉽게목표지점에도달했고。あ、なんだ。貴様に出頭命令が出ている。いい年してやることじゃねえな。슈트를가동하는데에도성공했습니다。動きじゃないか。しとめるなんて出てねえぞ。그런데그순간정체를들키고말았죠。バレたみたいね。私たちも急ぎましょう。ついてきて。作戦変更よ。イリアは소년과맞닥뜨리는데。申し訳ありません。注意。トレド少尉は私と来て。待ってください、注意。これは注意のですか。私のよ。이생리힌ですね。어찌어찌의심을피했고 LP 가먼저모빌슈트로갱판을치기시작합니다。지브가내려온다。뉴스바를가게되마스。오라레는마니。오미자크요리이잖아이카자크요리。에노스케こいつを起動させる。了解かい。이리아역시모빌슈트를가동。하지만건담이나타났습니다。건담의조종사가소년임을알아챈이리아。
の子。역시나 1대1로 건담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리아를 지키려던 리샤는 사망했고, 이리아는 임무에 실패하면서 강 속에 빠지게 되었죠.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복수의 리퀴엠 5화까지의 이야기였고, 이후의 이야기는 넷플릭스에서 이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건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항상 지구 연방이 선한 쪽이고 지온이 악한 쪽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온의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건담이 악한 쪽으로 보이는 연출은 참 신박하네요. 그래픽도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전투씬도 좋았습니다. 3D가 어색하지 않게 잘 활용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개인적으로는 빨리 다음 시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양한 건담과 전투 신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